계약의 승립인데, 그죠? 그럼 아까 계약의 승립은 세 개라고 했는데, 제가 그죠? 뭐부터 하냐면은, 저는 불승립부터 먼저 합니다. 무슨 승립? 불승립. 승립. 계약 체결사의 과실. 계약 체결사의 과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목이 있다. 제목이 있으면 문제 몇 개 만들 수 있나, 빨리?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세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적어도 몇 개? 세 개. 그럼 이 승립에서는 세 개가 아니고, 이 승립 자체만 가지고도 또 세 개 만들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앞 시간에 했잖아, 그지? 앞 시간에 한 건 계약의 뜻과 계약의 뭐? 종류. 계약의 뜻에서는 아까 뭐? 약관과, 계약 자유의 원칙과 무슨 관? 약관. 계약의 종류, 그지? 계약의 종류에서는 중요한 게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쌍무계약과 편무. 그지? 그 관계,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계약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합의 뭐 합의 합치 그지 다시 뭐 합의 합치 그지 그러면 이 계약의 불승립부터 먼저 하는데 불승립이라는 게 계약이 불승립 한마디로 표현하면 똑같게 만들어 봐라 불합의 무슨 합의 불합의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됐습니까? 불합의. 불승립은 다른 말로 무슨 합의? 불합의. 그지? 무슨 합의? 불합의. 불합의는 몇 개 있냐면은 두 개 있다. 의식적 불합의와,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의식적 불합의와 뭐,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뭐, 명시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묵시적 불합의 또는 뭐 숨은 불합의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럼 아까 계약이 승립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의사표시 몇 개? 두 개. 두 개가 무슨 K? OK. 무슨 K? OK. 근데 요거는 그럼 두 개가 일치해야 된다. 무슨 치? 일치. 무슨 치? 일치. 요거는 무슨 치? 불일치, 불합의. 그럼 요거는 불일치하다는 걸 당사자가 무슨 고, 알고, 요거는 모르고, 그지? 뭐 하고? 모르고. 어? 자, 그러면 요 의식적 불합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세 개.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을 말한다, 예. 그럼 요거는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은 뭐가 있어야 계약이 승립한다? 승낙. 자, 그러면 좋다. 계약이라는 것은 요런 청약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승낙이 있어야 된다, 예. 청약과 뭐가 있어야? 승낙. 자, 청약자가 청약했습니다. 그럼 요 승낙자가 승낙하면은 계약 승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승낙. 무슨 낙? 승낙. 그럼 요 승낙은 어떤 걸 승낙이라 하냐면은 승낙은 요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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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승낙은 어떤 걸 승낙이라노? 오케이. 무슨 케? 오케이. 오케이를 뭐라 한다? 승낙. 다시 무슨 케?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승낙이 된다? 빨리. 오케이. 무슨 케?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은 얼마에 승립? 1억. 근데 1억에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했을 때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빨리 아니다. 와 청약과 내용이 뭐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아. 그럼 여기 지금 청약의 변경, 청약의 조건부가 연착된 승낙은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치? 그럼 자 1억 팔겠다는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는 승낙했을 때 말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1억 청약을 뭐하고 빨리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눈?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다. 얼마의 청약? 빨리. 8천. 얼마의? 8천. 그래서 종전의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눈? 무슨 눈?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예?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서로가, 요거는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거 빨리 알고, 그치. 그래서 요거는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명시적 불합의.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빨리 안 한다. 성립 안 한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누가? 당사자가. 그런 말이지. 무슨 거? 알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생각하면 된다, 이게. 1억 팔겠다는 청약에 나는 8천이면 사겠다 승낙했을 때 1억이 기준이다. 1억. 1억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8천에 대한 새로운 뭐 청약 해서 다시 청약자가 무슨 케이 하면은 오케이 하면 얼마에 승립? 8천. 그렇지. 그래서 1억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한 거로 본다. 무슨 청약한 거로 본다? 새로. 그러면 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서울에 있는 값과 부산에 있는 을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이 집이 두 개 있다. 서울에도 하나 있고 어디에도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부산에도 하나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갑이 지금 집이 두 개 있는데 갑은 어디에 있는 집을 팔 생각이냐면 부산. 부산에 있는 집을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갑은 어디에 있는 집으로 생각하고? 부산 있는 집을 생각하고 팔겠다라고 청약했습니다. 했는데 을은 그걸 어느 집으로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알고 사겠다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는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갑은 어디에 있는 집? 부산, 을은, 서울. 갑은 부산, 을은, 서울. 그래서 자기들은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실질적인 합치, 불합치? 불합치. 이걸 뭐 무의식적,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계약이 승립한 거로 믿고 있어도 일치, 불일치, 빨리 불일치, 불일치한다는 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그치? 모르고 하는 점에서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착오하고 똑같다.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착오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 하다? 빨리 유효. 그래서 요거 다르다. 요거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는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중 요 세 개 나와가지고 요 두 개면서 계약이 승립하는 거 하면 어느 그런 계약은 승립했다? 차고. 차고는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왜? 일단은 뭐하다? 유효. 유효하다는 말은 일단은 계약 승립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공통점은 요것도 뭐하고? 모르고 다음에 한다. 이게 총칙할 때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불승립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불승립 두 개, 불승립 몇 개? 두 개, 승립 몇 개? 세 개. 자, 승립 들어가는데, 무슨 립? 계약의 승립.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이몽? 동상이몽.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이몽? 동상이몽. 그지? 그러면 요 계약의 뭐? 승립. 계약의 승립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계약 승립하노? 빨리. 의사합치. 무슨 합치? 의사합치. 그지? 의사합치. 의사합치. 요거, 요게 무슨 진할? 오리지널이지. 요거 원칙. 그 다음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 기타 계약 승립. 요렇게 딱 지어야 된다. 기타 계약 승립은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다.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무슨 청약과? 교차 청약과 의사실인에 한, 의사실인에 한 계약 승립. 됐습니까? 자, 근데 교차 청약은, 됐습니까? 교차 청약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거죠? 473페이지. 교차 청약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갑과 을이 갑은
100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100만 원 사겠다 서로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교차 무슨 차? 교차 서로가 청약했습니다. 한쪽엔 뭐 하겠다? 팔겠다 사겠다 무슨 시에? 동시에 청약했다마니 값도 뭐하고? 청약 을도 뭐? 청약 무슨 차? 교차 무슨 차? 교차 무슨 차? 교차 격승립 한다는다 한다 하는데 승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교차가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교차를 가지고 안 내고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을 교차 청약해야 계약승립한다? 동일한 내용.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을 서로가 교차 청약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막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그제 아까 이제 항상 착각하게 만들거든. 아까 매매에서도 끝에 뭐가 붙어야 유효? 약정. 그지? 약정이 안 붙어 있으면 OX? X. 그지? 매매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차 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청약했다.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그럼 양 청약 중에서 무슨, 언제 계약이 있으면 양 청약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 근데 늦게 이런 말도 쓰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두 모두 양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한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래서 그럼 교차청약 끝났다. 교차청약 나오면 딱 여러분 두 개만 하면 되지. 무슨 내용 빨리 동일한 내용 무슨 게 늦게. 그 다음에 의사실행 계약 승립은 그럼 여러분 계약이 승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청약과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승낙 의사표시인데 청약 의사표시 있고 그 다음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요 행위 무슨 이? 행위가 있으면 바로 승낙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보고 계약 승립하는 거지. 요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사실현의 뭐 사실이라는 말 씁니다. 예?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 자, 여러분, 그죠?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무슨 면? 짜장면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뭐로? 전화로. 했다. 근데 그 중국집 아저씨가 그걸 어디에 기재한다, 빨리? 장부에 기재하면은 계약 승립한 거로. 예? 어디에 기재한다? 장부에 어떻게 기재하면은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예? 어디에 기재? 장부에 기재.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견본품 송부. 무슨 품 송부? 견본품을 송부했습니다. 그걸 뜯어서 뭐 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 뭐 하는 행위? 소비하는 행위가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낙. 그러면 요, 장부에 기재하거나 소비하는 행위가 있어도 됐습니까? 하는 거를 누가? 요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계약 승낙한다. 이게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실현의 사실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래서 청약자의 인식 여부는 어떻게 한다? 불문한다 하는 거. 청약자가 알아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면 OX X.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교차 청약은 포인트 딱 두 개. 뭐 동일한 내용 무슨 두 모두 또는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청약이 도달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의사실현 계약 승립은 의사실현의 뭐만 있으면 사실만 있으면 그걸 누가 모르고 있어도 빨리 누가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청약자가 뭐 장부에 기재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하는 행위를 청약자가 알아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면 OX X 그지 되겠습니까? 예. 요 두 개 하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요 두 개는 끝났다. 그럼 이제 의사합치는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청약과 뭐 승낙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뭐에 대해서? 청약에 대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청약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됐습니까? 청약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면 간단하게 요 청약과 용어 정리, 청약과 청약의 뭐 유인,
여러분, 청약과 청약 유인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청약은 어떻게 하면, 어떤 게 청약이냐 하면은, 무슨 K.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하는 게 청약이다. 그럼 청약은 아까 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그럼 승낙은 뭐를 승낙이래노? 오케이.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무슨 K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바로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거는 구체적, 확정적 이런 말 쓴다. 요런 단어가 나오면 청약이다. 자,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슨 K 하면 빨리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그래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 몇 개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개 빨리 한 개. 몇 개? 한 개. 뭐가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승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무슨적, 확정적이라야 그게 뭐다? 청약. 무슨 약? 청약. 무슨 K? 오케이. 되겠습니까? 몇 개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계약 승립한다? 빨리. 한 개. 그럼 청약 유인은? 청약 유인은? 다시 청약과 승낙. 몇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계약이 승립하는 거. 이게 청약이 뭐? 유인. 말 그대로 무슨 인? 유인. 그지? 무슨 인? 유인. 그러면 청약 유인은,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현상 광고는 아까 청약입니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빼고,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요런 단어가 붙은 거는 전부 다 청약이 뭐다? 유인. 그러면 다시 청약 유인하고 난 뒤에 다시 몇 개 의사표시가 있어야? 두 개. 요건 청약은 몇 개만 있으면 바로 계약 한 개. 무슨 K? 오케이. 요건 몇 개 있어야? 두 개. 뭐 청약과 승낙 몇 개? 두 개. 그럼 예를 들면 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청약입니까? 청약 유인입니까? 유인이지. 아까 공고 광고 붙으면 기존 공고 광고 붙으면 무조건 뭐 유인이라 했잖아요.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입찰공고는 청약이 뭐? 유인. 공고를 보고 그 입찰에 참가하는 걸 응찰이라 하잖아요. 응찰은 뭐? 청약. 낙찰은 뭐? 승낙. 이렇게 하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광고 공, 항상 법은 규칙이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가르친 규칙. 아까 계약은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됐습니까? 교차 청약은 딱 두 개 해오면 된다. 동일한 내용, 무슨 두, 뭐 두. 의사실현은 계약 승립은 의사실현에 뭐만 있으면 사실 장부에 기재하는 행위만 있으면 그걸 기재하는 한 사실을 청약자가 모르고 있어도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그런 걸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 풀이가 된다. 많이. 그러면 요거는 아까 현상 광고만 빼고 광고 공고부터면 무조건 뭐 청약의 유인. 그 다음에 하숙생과 전세방 있으면 이렇게 붙여놓은 거 전부 다 청약이 뭐 유인. 그치? 와. 또 광고 공고 게시 전시 이런 거 전부 다 청약 유인. 그 다음에 물어보아야 되는 거. 물어보아야 하는 거 이건 청약이 뭐 유인. 그러면 여러분 구인광고 당세는 사세 확장으로 기능공 공공명 구합니다. 이사주지참. 이사주지참 이건 무슨 말이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 지참 이런 말이지. 기본이다. 그건 상식. 무슨 주지참? 이사주지참.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 지참. 했단 말이에요. 당사는 사세 확장으로 기능공 공공.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찾아갔단 말이지. 찾아가니까 한 달에 월급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노는 날 며칠입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못생겨서 안 씁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청약이 뭐? 유인. 그치? 하숙생 구함 이런 것도 청약이 뭐? 유인. 그치? 왜? 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숙비 얼마입니까?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밥은 몇 끼 줍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밥 준다 안 준다. 뭐는 굶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그냥 잡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냥 물어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뭐 청약의 유인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시험 다음에 이제 뭐 문제풀이 할 때 하겠지만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뻥튀기 해잖아요. 좀 뻥튀기 해야 유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는, 여러분, 광고는 좀, 광고가 과장돼도 기망이, 다음에, 여러분, 문제풀이 할때 하는데,
광고가 기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광고가 기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 있다. 광고하고 교환 계약. 무슨 계약? 교환 계약. 교환에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높게 고지해도 내가 살 때는 3만 원 주고 샀지만 상대방하고 교환할 때 내가 한 15, 뭐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면 교환할 때는 서로 보고 판단하거든. 그럼 또 내 무슨 때가 묻었다. 손때. 나는 3만 원 주고 했지만 남들은 이걸 개똥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굉장히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높게 고지해도 기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망이 거의 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뭐 교환과 뭐 광고. 광고는 뭐 하려면은 광고가 뭘 했노? 빨리 청약은 뭐 유인하려면 무슨 튀겨야지? 뻥튀기.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막 해가지고 뭐 그 옛날에 그죠? 인천 청라지구나 이런 데에서 막 해가지고 막 해갖고 그 막 한 200대 1, 300대 1 이랬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입주할 때 보니까 뭐 편리한 시설도 있고 이래갖고 막 했는데 그 입주할 때 가보니까 아파트만 덜렁하게 써있고 어? 입주한 사람 몇 명 없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 광고지를 가지고 소송 하면 이긴다 진다. 진다. 와. 유인이니까. 뭐니까? 유인이니까 뻥튀기 하는 거는 법이 유일하게 허용한다.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청약과 청약이 뭐? 유인이고 두 번째 청약의 상대방 청약 상대방은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 특정인 누구?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도 되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예. 무슨 판기? 자판기. 무슨 판기? 자판기. 무슨 판기? 자판기.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의 정차. 버스 정류장의 정차. 정류장의 정차. 그다음에 정찰가. 정찰가 붙은 상품의 진열. 여러분 그냥 상품의 진열하면 청약 유인이다. 근데 정찰가 백화점에 여자 마네킹에 딱 옷 입혀가지고 그지 7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대만이 70만 원 주고 아무나 가져가세요 하는 청약이 뭐 청약이지 그지? 그냥 마네킹에 옷 입혀놨다 청약이 뭐 유인. 와 물어봐야 그건 광고가 아니고 그건 뭐 물어봐야 하는 거잖아. 근데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진열은 뭐 청약 됐습니까? 그냥 상품의 진열을 하면 청약이 뭐? 유인.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은 그죠? 그 아줌마들은 막 아파서 죽겠다 하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어디에? 백화점 때보다. 아, 죽어가는 사람도 여자에서 살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백화점만 대보나오면 뭐 하는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게 막, 야, 막, 얼마나. 남자들은 막 백화점 그죠? 막 딱 해갖고 집어넣어 놓잖아요. 나오는 구멍을 못 찾아서 못 나온다. 이게 아, 몇 번 돌아가. 엘리베이터 차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도 내려가는 걸 찾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 밖에 없다. 아, 그죠? 막 뱅뱅 돌다가.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죠? 막 우리 집사람 백화점 가자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죠? 막 뭐 옷 사러 간다 그러면 가자잖아요. 그럼 안 따라가면 또 막 또 하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려면 제정신으로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입어보세요. 남자 같잖아요. 그러면 입어보세요 하면 입고 벗으세요 하면 벗고 따라오세요 하면 야 안 사냐고 따라오세요 그냥. 그럼 또 옆에 가서 입어보세요 입고 벗으세요 벗고 또 따라오. 확 미치잖아요. 제정신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딱 가기 전에 냉장고에서 한 소주 한 3분의 2분 딱 먹고 그것도 모르게 먹어야지. 알게 먹으면 그럼 땅에 이빨 닦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라고 하면 입고 벗으라고 하면 벗고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오고 입으세요 하면 입고 벗으면 그래야 이게 되지. 제정신으로 못 따라간다. 이게 갔다가도 또 뭐 나오는 구멍을 못 찾지 그죠? 그래서 잘 안 간다. 이게
근데 이게 어쨌든 정찰가가 붙은 상품의 신열은 무슨냐? 청량. 그냥 상품의 신열은 청량이 뭐? 유인. 왜? 물어봐야 하니까.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뭐? 그 다음에, 그제, 청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의사표시 이론하고 거의 똑같은데, 청약은 도달주의고,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네 번째, 요 청약의 구속력. 청약의 구속력은,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청약의 구속력은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예?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근데 요거 잘 된다. 요거 요건 뭐 하여 또 어?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거. 이 무슨 말이고 해석함 해봐라. 그렇지. 철회할 수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도달하여도 뭐 하여 또 도달하여 또 뭐 할 수 있는 거? 철회할 수 있는 거. 요거. 세 개 시험 문제 짱 중요. 뭐 중요? 짱. 몇 개? 세 개. 요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몇 개? 세 개. 불특정. 불특정 다수에 대한 청약. 여러분, 불특정 다수인 하면 아까 무슨 판기 생각해야지? 자판기. 자판기 설치했다. 청약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아까 무슨 판기? 자판기. 그지? 자, 그러면 설치했습니다. 그럼 무슨 약? 청약. 그럼 철생이가 봤습니다. 커피 먹고 싶어서. 그럼 청약이 도달됐잖아요.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합니까? 자, 동전 투입 집어넣는 게 성립이잖아요. 그지? 동전 투입 집어넣으면 무슨 커피? 쪼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자, 자판기 설치했습니다. 청약 봤잖아요. 도달했잖아요. 그지? 그럼 돈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자판기 관리하는 아저씨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팔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전까지? 승낙 전까지, 동전 투입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전까지? 승낙 전까지. 뭐 전까지? 승낙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자. 무슨 자? 대화자 간의 청약. 대화자 간의 청약도 대화 종료 전까지. 대화 종료 전까지.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하여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 유보한 청약은 뭐 하여 또 도달하여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거 잘 낸다. 잘 내고.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발신 후. 여러분, 의사표시 이론인데, 됐습니까? 뭐 후? 발신 후. 뭐 후? 발신 후. 뭐 후? 발신 후.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그럼 요거는 여러분 능력은 언제 있으면 되냐면은 청약은 의사표시거든. 의사표시는 언제 능력은 언제 있으면 발신할 할 당시만 있으면 된다. 예?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효력 발생한다 많이. 그걸 능력은 언제만 있으면 되고 빨리 할 당시 그 다음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하기만 되면 된다. 그 중간에 사정 변화가 있어도 효력에는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빨리 할 당시. 자, 그럼 자 하고 나서 중간에 하거나 할 때 능력 있다 하고 나서 중간에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 상실 또라이가 되더라도 뭐 하기만 하면은 빨리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하면은
도달하면은 뭐한다?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이걸 발신 후 사정변화 청량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한다. 예?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빨리 언제만 발신 당시 되겠습니까? 발신 당시에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 뭐 하면은 도달하면 효력이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됐습니까? 그럼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할지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해. 근데 요거 단. 사람의 중점이 있는, 요거 잘 됩니다.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세계, 위임, 조합의 청약에서는 뭐, 발신 후, 어떻게 하면은, 사망하면은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되겠습니까?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그걸 발신 후 사정 변화 청약 효력이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단은 예외다 항상. 그다음 여섯 번째 청약 승낙 적격이라고 하는데 무슨 적격? 승낙 적격. 그럼 승낙 적격은 어떤 게 승낙 적격이냐면은 여러분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무슨 기간을 정해놨습니까? 승낙 기간. 자, 그 다음부터는 누구 손에 달렸노? 승낙자 손에 달렸지. 청약자가 청약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청약했단 말이. 그 다음부터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승낙자. 무슨 자? 승낙자가 계약을 성립시키려면은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다시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다시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만 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무슨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은 계약 성립. 그래서 승낙자가 승낙을 해서 계약 성립시킬 수 있는 상태를 승낙 적격이라는데. 그럼 승낙 적격 기간은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해가지고 친절하게 청약했단 말이에요. 무슨 기간을 정해가지고? 승낙. 하면은 승낙자는 무슨 기간 내에 승낙하면 되노? 승낙 기간 내에. 근데 청약자가 이렇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청약했습니다. 무슨 양? 그냥 청약. 그러면 승낙자는 어느 기간 내에 승낙해야 되냐? 그걸, 요거 잘 낸다.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승낙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승낙 적격 기간은 세 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청약자 청약에서 이게 승낙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1. 승낙자가 승낙할 것인지 알 게 망설인데 필요한 기간 뭐? 2. 승낙자가 승낙해서 그게 청약자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간 뭐? 3. 1, 2, 3을 합쳐서 무슨 기간? 상당. 그래서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3개.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내에 승낙자가 승낙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은 그걸 승낙 적격 기간이라고 하는데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몇 개? 세 개.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무슨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대화자 사이의 승낙 적격 기간은 뭐? 대화 종료 시까지.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청약. 그럼 청약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쭉 많아도 어느 거? 빨리 대라. 요거. 구속력과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 것. 도달하기도 철회할 수 있는 것. 요 세 개. 하고, 그 다음에 뭐? 발신 후 사정 변화,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쳐 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고 나서 죽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근데 사람의 중점이 있는 요 세 개는 하고 나서 죽어버리면 청약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 그 다음 승낙 적격 기간은 몇 개? 세 개. 그렇게 하면 기억이 안 거지 뭐. 그거 돼 있으면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제가 확 여러분 끌어 땡겨 갈 수 있다. 70점, 80점까지.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나서.
일단 설명 들을 때 알겠다. 그거 괜찮다. 나가니까 잊어버린다.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와,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범한 사람은 요 땅 문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거 생각 안 나는 걸 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바본가 봐 이러니. 강의 들을 때만 알면 된다. 그거 이제 계속 반복해갖고 들어야 집에 갔어. 요게 이제 하고, 그럼 승낙. 무슨 낙? 승낙.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노? 계약승립 의사합치 하고 있지. 예? 항상 기억, 큰 거 기억하고 있다. 무슨 합치? 의사합치. 청약과 승낙. 승낙은, 아까 승낙의 상대방은, 승낙의 상대방, 요거 조심해야 돼. 잘 나온다. 승낙의 상대방 반드시 누구? 특정인. 누구? 특정인. 그러면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해야 되노? 빨리. 누구? 빨리. 특정인 누구? 청약자. 그지? 무슨 자? 청약자.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낙의 내용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빨리. 무슨 치? 일치. 승낙의 내용은 아까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무슨 K? OK가 승낙이지 뭐. 그죠? 이 승낙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치? 일치.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아까 불일치. 불합의. 아까 몇 개 있었노? 두 개.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아까 변경을 간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연착된 승낙.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당사자가 무슨 거? 알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무슨 이목? 동상이목. 뭐하고? 모르고. 무의식적 불합의는 일단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모르고 하는 점에서 뭐하고 똑같대노? 아까 차고. 차고는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한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짱 중요 시험 문제. 뭐 한 문제? 시험 문제. 이건 승낙은 효력 발생 시기. 이건 무슨 말이고? 다른 말로 고쳐라. 승낙은 효력 발생 시기. 계약 승립 시기. 같은 말.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승립하노? 계약. 그래서 계약 승립 시기. 계약 승립 시기. 무슨 승립 시기? 계약 승립.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대화자와 격지자. 여러분,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 시간적 개념이 되게. 세종에 있는 사람이,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저기 어디에?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합니다. 무슨 자? 대화자.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손편지로 보냅니다. 며칠 정도 지나야 도달합니까? 이틀. 그러면 무슨 자? 격지자. 이렇게 하는데, 예?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적 개념? 시간적 개념이다. 대화자는 청약자가 있고 승낙자가 있잖아요. 격지자도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는데 법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고 늘 강조하잖아요. 무슨 템? 시스템. 이제 저하고 해보면 그게 막 갑이 의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요거 기억돼야 된다. 청약자 청약합니다. 뭐 도달. 그지? 그 다음에 요 승낙자가 승낙합니다. 삐비비비 도달 하면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승립한다? 계약이 승립. 그럼 대화자는 청약이나 승낙이나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그럼 격지자 청약도 도달. 삐비 도달. 근데 여러분 자 요거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는 전부 다 도달. 그 다음 대화자 승낙도 무슨 달? 도달. 자 요거 짱 중요하겠네. 격자의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게. 무슨 주의? 발신주의.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러면, 왜 발신주의라고 하냐면은, 예, 요, 삐! 발신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승립한다? 계약이 승립한다, 이게.
그럼 우리 민법은 왜 격진 성남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냐 하면은 떨어져 있는 사람 가계약은 다시 뭐 떨어져 있는 사람 가계약은 다시 뭐 떨어져 있는 사람 가계약은 다시 떨어져 있는 사람 가계약은 좀 더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격진 성남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 무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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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했을 때 계약서. 무슨 신? 발신. 했을 때 계약. 무슨 신? 발신. 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그 다음에 도다, 아까 왜 발신주의를 취한다 했노? 빨리 승립. 그치?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무슨 기간? 아까 승낙기간. 또는 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요 기간 안에 뭐 하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있다가 없다.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그치? 있다가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다시. 계약 언제 승립 빨리? 발신했을 때 승립하고 도달할 기간 안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그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하면 빨리 도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승낙 기간 상당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발신 자체는 먼저 있었던 것 없다 무슨 조건이란 말 쓴다 해줘 그걸 승낙 기간 상당 기간 내에 부도달을 무슨 조건 빨리 해제 조건으로 하는 해제 조건으로 하는 무슨 주의 발신 주의 이렇게 해. 되겠습니까? 예. 다시 계약 언제 승립 빨리 발신했을 때 승립하고 기간 안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기간 안에 뭐 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있던 거 없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요거 그래서 요거 잘 됩니다 요거 격제 승낙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격지의 승낙 발신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하기 때문에 격지의 승낙은 아예 뭐라는 단어 없다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 승낙자는 뭐만 입증 승낙자는 뭐만 입증 승낙자는 뭐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승립 주장할 수 있고 그럼 발신하면 바로 계약이 승립해버리기 때문에 뭐라는 단어도 없다 철회라는 단어도 없다 뭐라는 단어도 없다? 철회라. 자, 무슨 신? 빨리, 중요하다. 발신. 무슨 신? 발신. 무슨 신? 발신. 무슨 신? 발신. 무슨 신? 발신. 자, 그럼 좋다. 저 발신인데, 왜 선생이 저렇게 또라이처럼 계속 반복하는가? 어? 어떤 사람은 선생님, 두 번만 하세요. 지겨워요. 내가 그 정도로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다 기억해요,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다는 거지. 무슨 신? 중요하다, 써먹는다. 그 뭘 때 써먹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하면은, 네 번째, 연착된 승낙. 요거 시험 나왔다 요거 나온다 많이 무슨 된 승낙 연착 그냥 여러분 아까 연착된 승낙 하면 계약 승립한다 안 하다 안 하지 왜 이미 지나가서 도달한 거는 별 볼일 없잖아요 그지 연착된 승낙 하면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노 법은 뭐 없고 규칙이잖아요 규칙을 가지고 이제 규칙 일단 규칙 알아야 뭐 가벌병 적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뭐 원칙은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빨리 승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한 요거 단 항상 단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자 요런 단서가 붙으면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그 말이 붙으면 됐습니까?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그런 말이 붙으면 되겠습니까? 예.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약자 손에 달렸다. 누구? 청약자. 어?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자, 예를 드는데 뭐를 거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됐습니까? 자, 매도인데 청약하면서 기간을 승낙 기간을 4월 10일까지 승낙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승낙하려면 며칠까지? 4월 10일까지 승낙하세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요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을에게 했어. 그래서 우리 며칠 날 발송했냐면은 며칠 날 오케이 했냐면 발송을 했냐면은 4월 됐습니까? 4월 6일 며칠? 4월 6일 발송했어. 계약 언제 성립합니까? 빨리 4월 6일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자, 을은 언제 정도에 도달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4월 7일 내지 적어도 늦어도 언제? 4월 8일 더 늦으면 며칠? 4월 9일 더 늦으면 얼마? 4월 10일 안에 무슨 분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발송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을은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죠?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고 또 계약은 언제 성립? 빨리 4월 6일 날 성립하잖아요. 며칠 날? 4월 6일 날. 그지? 발송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는 건지 됐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4월 10일 아까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습니다. 근데 며칠 날 도달했냐면 4월 12일에 도달됐단 말이에요. 며칠 날? 4월 10일. 그러면은 아까 있죠? 요 승낙자가 기준이다. 승낙자는 무슨 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특별한 사정으로 며칠 날 4월 10일 도달됐을 때는 누가 청약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신하고 또 누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낙자를 기준으로 승낙자는 무슨 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그래서 누가 가만히 있으면 빨리 청약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한다. 언제 빨리? 4월 6일. 6일에 계약 성립하고 언제? 법률상 10일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누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청약자가.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발신. 그게 뭐만 입증하면 된다? 발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하는 것만 입증하면은 기간 안에 가면 승낙자를 기준한다. 승낙자는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럼 했는데 어떻게 됐는데 연착됐다. 그럼 청약자 가만히 있으면 계약 성립하고 그럼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으려면은 언제? 야 내가 4월까지 4월 10일까지 해냈는데 지금 4월 12일날 내가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갑이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거.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 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반송인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 요런 게 들어가면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청약자 승낙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성립하지 않고 안 하고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왜? 누구는? 승낙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무슨 계약 성립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무슨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자,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그죠? 476페이지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죠?
여러분, 계약 체결사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특이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여러분, 앞으로 민법에서 손해배상 하면 두 개밖에 없다. 원래는. 여러분, 차가 서 있는데, 앞차가 서 있는데 뒤차가 그냥 쳐박았습니다. 다시, 앞차가 서 있는데 뒤차가 어떻게 했다? 쳐박았다? 뭐 했다? 쳐박았다? 그건 무슨 행위? 불법 행위. 와. 계약이 없어서. 간단합니다. 계약이 없다 무슨 행위? 불법 행위. 계약이 있다 무슨 불행? 채무 불행. 두 개밖에 없다. 지나가는데 개가 사람 다리 물었습니다. 그것도 무슨 행위고? 불법 행위. 째려봅니다. 한 방 났습니다. 불법 행위. 와. 계약, 간단합니다.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무조건 민법은 무슨 행위? 불법 행위.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과 관계되는, 약속 안 지키거나 계약과 관계되는 다 무슨 불행? 채무 불행. 그러면 몇 개밖에 없다? 두 개. 두 개밖에 없는데, 요거 1890년도 독일에서 학자가 만들었다. 예. 원래는 오리지널 손해배상하면 몇 개밖에 없다? 빨리 두 개. 무슨 불행과 채무 불행과 불법 행위 그거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딱 하면은 뭐 중간고사 이런 게 칠 때는 교수님이 딱 들어와 가지고 딱 간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딱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시험지 두 장 주고 적고 싶은 대로 적으라 그러거든. 뭐 하고 싶은 대로 적고 싶.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은 발생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막 채무불행과 불법이 두 개 열나게 꽉 채워도 뭐 D 아니면 F 받는다 이게. 그때는 뭐까지 집어넣어야 계약체결상의 과실까지 적어라 하는 거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럼 요거는 뭐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몇 개 빨리? 두 개. 무슨 불행과 채무불행과 불법행위인데 그거는 그때 손해배상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근데 요거는 요것만 특이하게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예? 무슨 이익? 신뢰. 그러면 여러분 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아니고 손해배상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익? 빨리 넣자. 이행이익. 무슨 이익? 이행이익.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앞으로 손해배상이란 뭐 아까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든 그럼 여러분 아까 손해배상하면 결국 그럼 지금 몇 개고? 세 개지 그지? 손해배상 하면은 항상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야 된다. 무슨 못? 잘못. 잘못을 다른 말로 귀책사유. 그럼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무슨 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면 을에게 무슨 사유 빨리? 무슨 사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귀책 사유가 없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다른 말로 고의 또는 뭐? 과실이 있단 말이. 그럼 고의 과실은 다른 말로 알았거나 고의는 알았거나 과실은 뭐?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다시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요거는 뭐?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어?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무효, 잘못으로.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노? 요건을 가지고 낸다. 요건, 요건. 아까 요건. 요건. 무슨 건? 요건. 그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그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 되려면 청약이 있고 상대방의 의사실현에 뭐만 있으면 행위만 있으면 바로 계약 어떻게 한다? 성립. 그지? 하고 청약자 모르고 있어도 계약 성립한다. 교차 청약은 아까 요건 어떤 교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무슨 두 모두 도달했을 때. 이제 강의 듣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럼 이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 귀책 사유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어떤 손해배상이냐면 아까 무슨 이익? 무슨 이익? 신뢰이익. 그럼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요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 몰랐어야 된다?
몰라서이지. 신뢰익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선의 및 뭐라야? 무가시. 이라야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럼 요거 잘 나온다. 요거 풀어봐라. 그냥 모르고만 하면 되나? 빨리 요거 국어 만들어봐라. 과실 없이 모르고 요거 잘 나온다.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그럼 문장이 막 과실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몰랐을 때 신뢰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해야지. 과실로 모르고 하면 무슨 배상? 로우가 나오면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건. 그럼 이건 이제 얘가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집이 있었다. 우리 원시적 불능 무효. 집이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미 불능이 된 경우는 계약 진행 중에 불능을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러면 집이 있었다 없었다 빨리? 있었다. 언제? 옛날에. 언제? 옛날에. 이미 근데 불나가지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 체결했다. 일단 유효 무효. 무효자는 원시적 불능. 근데 갑은 그게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지.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모르고 했을 때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익에 대한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집을 주었을 때 갑이 받았을 이익을 무슨 이익이라는 말씀도 빨리 이행이익.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아까 넉자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무슨 이익? 신뢰익. 그럼 만약에 이 신뢰익은 아무리 커도 금방 뭐래노?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걸 또 다른 말로 국어로 표현해봐라. 그렇지.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요거 얘는 얘 나봐야 요거밖에 없다. 아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집이 이미 불나갖고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집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갑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효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유효 무효? 무효. 믿었던 무슨 이? 신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잘 된다. 요 빨간 거. 요거. 뭐 없이 모르고 과실 없이 몰라야 손해배상. 여기는 악이 고의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둘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여기는 몇 개? 두 개. 한쪽은 잘못, 한쪽은 깨끗, 한쪽은 잘못, 한쪽은 깨끗, 한쪽은 잘못, 한쪽은 깨끗. 믿었던 무슨 이? 신뢰. 잘못으로 원시적 불능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535조 계약체결사의 과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우리 민법에서 아까 손해배상 하면 요 계약체결사의 과실 요 535조인데, 됐습니까? 요 535조 요거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 손해배상은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익. 요것만 무슨 이익? 빨리 신뢰이. 그럼 신뢰이 요거 한 개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판례 중에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가 승립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승립하면은 요때도 무슨 이익? 신뢰이. 이익 배상.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익은 딱 두 개밖에 없다. 시험에 나오는 거. 요 535조 계약 우리 민법 조문에는 요거 한 개밖에 없고 그다음 판례가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불법행위가 승립하는 경우 요건 무슨 이익? 신뢰익. 요거는 뭐냐면은 요 갑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발주한단 말이지. 프로젝트를 받은 3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3개월 후에 3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데 내가 너한테 꼭 맡길게 하니까 너가 뭐도 구하고 장비도 마련해놓고 인력도 마련해놔라. 그러면 내가 프로젝트 발주할 때 너한테 꼭 내가 맡길 테니까 너가 미리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장비와 인력을 마련해놔라 하는 누구 말을 믿고? 갑의 말을 믿고 아직 계약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믿고 장비도 마련하고 인력도 마련했는데 갑이 3개월 후에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상당한 이유 없이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누가에게? 병에게
병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른 갑에게 믿었던 무슨 익, 신뢰, 그런 경우는 무슨 행위가 성립한다? 불법행위. 그게 이건 판례한 거. 계약교섭이 부당한 파이가 불법행위 성립한 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죠? 거기에 476페이지. 그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 뜻 그대로 나온다. 그거 476페이지 맨 밑에 판례. 계약교섭이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이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하는 구성한다 이런 말이지. 그럼 그거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끊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란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모아여 부여하여 끊고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끊고 상당한 이유 없이 동그라미 무슨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끊고 이는 신의승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의 한계를 넘는 위법하는 행위로서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 있죠. 그 사람 말을 믿고 장비도 구입하고 이력도 인력에 대한 선불금 줬는데 선불금 못 돌려받게 됐다. 그런 거 전부 다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야, 너 견적사함 넣어봐라. 제한사함 넣어봐라. 그럼 반드시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누구든지 의뢰해가지고 계약이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손해 맨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2번에서 맨 끝에 예컨대 찾습니까?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5번 3번이어야 되는데 5번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이런 침해와 피해 법익의 유행에 따라서 계약교섭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는 무슨적 법익을?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그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무슨 또로?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계약교섭이 부당한 파 요거 잘 냅니다. 채무불행이 성립한다 하면 OX? X. 무슨 행위? 불법행위. 왜? 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을하고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을하고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행위를 구성한다? 불법행위. 무슨 익? 무슨 익? 신뢰익 하는 거. 그거. 요 신뢰익도 무슨 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그 손해배상 범위 안에는 아까 뭐 견적서, 뭐 제안서 이런 비용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다음 만약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뭐 인격적 법익 침해 받았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무슨 자료는? 위자료는 무슨 또로? 별도로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만 신뢰이고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넉자 무슨 이익? 이행 이익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